네, 오늘 5월 3일입니다. 힘든 4월달을 보내고 이제 5월달이 됐는데, 역대급인 해 같아요. 원래 냉해 피해가, 뭐, 배, 복숭, 뭐, 자두, 살구, 이제 포도까지, 역대급으로 냉해 피해가 많은 해 같아요. 너무, 2, 3월달에 낮 기온이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빨리 나무들이, 착각해서 봄이 빨리 온다 생각해서 물을 너무 빨리 빨아올린 것 같은, 개화가 빨랐죠.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영하로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못 견디고 꽃이 고사하고, 요 꽃 피어있지만 저 맥가슴이고 사과 달면 안 되는 꽃들, 살아도 상품성이 없는 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나무도 수세 잡기 위해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좋든 안 좋든 이 나무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열매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이건 황금사과 이추, 원래 3년차인데 올해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밭 중에 제일 꽃이 늦게 피는 밭, 제일 추운 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이 이제 피고 애카슨 피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제 농사 짓는 해 중에 가장 역대급인 해가 될 것 같아요. 예감이. 장기예보로 장마도 길다 그러고 폭염도 온다 그러고, 뱅이란 뱅은 다 옵니다. 갈반부터, 잎 떨어진 갈반부터 해갖고 탄저병. 또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준도르비 우려됩니다. 준도르. 그래서 일조량이 지금 4월달 5월달 일조량 부족하면 준도르 생깁니다. 다른 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하나우지 7년, 6년, 5년 이렇게 된 밭입니다. 이게 맛있냐고, 중심이 사는 것도 있고, 이런 건 다 알 수 없습니다. 노랗게 떨릴 수 있고, 이 시기에 신초하고 열매가 양분 경합을 하는데, 신초가 이기죠. 신초가 무성에 많이 나면은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 자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손 내년에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 원리로 나무가 힘들면은 열매를 낙과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정상적 수준이 되더라도, 잎이 더 확 피져야 되는데, 아직 온도가, 야간 온도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확 피지 못하네. 이제 좀 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모르겠어요. 수정이 돼도 5월 한 달 동안 알 수 없습니다. 노랗게 준도르비 생길 수 있고. 작년 같으면 황금사 벌써 젓갈을 다 끝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준도르비 얼마나, 저는 한 10% 정도 준도르비 이제 생긴다고 예측을 합니다. 해서 이제 숫자도 막 좀 여유있게 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열매는 별로 없어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만 지금 달아놨는데, 그것도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버틸지도 모르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준도르비입니다. 준도르. 그래서 저는 뭐 옛면 살포 좀 몇 번 하긴 했습니다. 준도르 방지하려고. 양분이 부족하고 주위에 견디다 보니까 애니 소모도 많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길다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온다는 말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탄저병 제일 취약하죠. 특히 홍로골드는 탄저병이 취약한 품종이라서 탄저병. 그리고 이제 갈반, 갈반도 굉장히 원래는 우려되는 해입니다. 딱 기상여건이 그렇습니다. 저 야간에 춥고 좋은 해 지속되고 하면, 뭐 저희 같은 경우 갈반 피가 많이 없는 밭이라서 좀 나은데, 고랭지 같은 데는 갈반병도 조심하세요. 중심화들이 다 짰죠. 이런 건 중요 다 짰습니다. 냉을 잃었지. 이제 밑에는 그 열매가 없고에 상모만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착가 수에 한 반 정도 착가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수확할 때가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합니다. 하단부는 전부 냉해로 몇 개 없죠. 원래 그러면 이제 배, 복숭, 자두, 살구, 포도까지 피어있고, 과일이 년인데 모르죠. 이제 안 좋은 사과도 많이 달았고, 제가 수확량은 별로 차이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좋은 사과가 없습니다. 농사에는 경비는 똑같이 들고, 좋은 사과는 많이 없고, 원래는 너무 중년이 되면 소비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 또 황금사과 이런 거는 냉해 입은 사과들은 일부러 작업하기 어려워요. 제 몫입니다. 제가 혼자 다 할 건데 잘 보고 동록이나 상품성 있는 걸 골라서 해야 되면 외부 인력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오늘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거라도 달리게 하면은 정말 다행인가. 그렇게 위안을 삼고 이제 마음에 위안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저기에 가축잎들이 냉해를 입어 오글오글 하죠. 그러면 갓 냉해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발딱 펴지는 건 이제 정상적이고. 아, 후지가. 오늘 후지하고 황금사과 냉해 제일 심하네. 오늘 후지인데. 자람새가 아직 안 좋아해요. 하여튼 원래 농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수세 조절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갈반, 탄저, 모든 병이란 병, 준절도 조심하셔야 되고, 대비하시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해, 시작부터가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살아있는 꽃이 안 보이다. 지금 그래도 늦게 핀 꽃이 한두 개 달리니까 뭐 열매가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은 위안이 되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제가 이걸 가지고 수확할지. 원래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 다 그렇거든요. 내년 내후년까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원래 수수부터 내년까지 영향을 줍니다. 농사가 도지 농사는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네. 아, 이제 힘, 마음고생 많은 4월달 지나고, 이제 엄청 이제 힘든 5월달이 온 겁니다. 힘내서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쓸까한다. 아, 피곤한데. 네,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